박근혜는 감옥으로! 조금만 더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 아바타 누구죠? 황교안! 아, 매우 교활한 인간이 있습니다. 그 놈도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황교안도 내려와라! 네, 저희는 민주노총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 문선대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참 많아요. 어차피 박근혜를 내려오게 하고 정치 권력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 개고생해가지고 정치권을 바꿨으면 그렇게 바뀐 정치의 담당자들은 우리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민중, 서민의 삶이 정말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꿔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끌어내리는 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서든 우리의 얘기를 듣고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비정규직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어느 순간부턴가 여기 오히려 우리 어르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는 아직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비정규직의 현실은 정말로 참혹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정규직과 월급을 받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월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일하는 회사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회사에 나갔는데 사장은 너는 이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접 고용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하청의 간접고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혹은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일하는 현장은 그 조건은 아마 대부분이 간접고용일 것입니다. 간접고용 이런 걸 왜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예. 내가 삼성이면 삼성에서 일할 사람들을 삼성이 뽑아야 돼요. 근데 삼성이 뽑지 않고 무슨 용역업체, 하청업체 해가지고 사람 보내달라. 사람 장사. 그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회사가 갑자기 좀 어려워져가지고 사람을 자르려고 하면 그냥 업체를 통으로 계약해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왜 자르냐? 우리 고용 책임져라 라고 삼성에다 요구하면 내가 언제 니네 사장이었냐? 니네는 이 업체가 니네 회사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월급 좀 올려달라 그리고 노동 조건이 너무 힘들다 복지 좀 늘려달라 라고 말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삼성에서 예를 들면 원청의 사장은 니네는 우리 회사 직원 아닌데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이렇게 간접고용도 심지어는 1차, 2차, 3차, 4차 도대체 사장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놈도 사장이고 저놈도 사장이고 진짜 내 사장은 누군지 찾으려면 한참 가도 전부 다 나는 너의 사장이 아니다 책임 없다 이런 말만 합니다. 자, 이런 비정규직 간접고용 그런 거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진짜 사장이 나와라. 아,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짜 사장이 나와라! 예, 맞습니다. 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래와 춤을 할 테니까 이따가 제가 진짜 사장이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나와! 하고 소리를 한번 질러봐 주시면 좋겠어요. 요거 연습 한번 할게요. 갑니다. 진짜 사장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거를 이따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도 이제 곧 나올 거니까 박근혜 보고 나오라는 그런 마음까지 담아서 나와! 할 때는 목소리 크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